네, 오늘 장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롯데제과는 빙과 시장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고요. 시제제일제당이어서 식품 상장사 2위권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양사합병은 5월 27일 주총 승인을 거쳐서 7월 1일에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롯데제과가 존속법인으로 그리고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합을 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식음료 사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식품사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엘지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쪽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이번에 설립을 합니다. 캐나다 합작법인에는 약 1조 7,800억 원을 출자하게 되고요. 7,600억 원의 채무 보증까지 함께 진행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출자와 채무 보증을 합산하면 금액이 많은데요. 네, 2조 5,400억 원이나 투입이 됩니다. 엘지 에너지 솔루션은 합작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시간주 공장에 이어서 애리조나주에도 배터리 단독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대면 진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좀 부풀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제정이 되면 원격 진료나 의약품 배송 플랫폼은 한층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신산업 분야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인성정보와 소프트세는 상한가로 마감됐습니다. 네, LG U+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객사와 계약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관련 매출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해당 직원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피해 상황 그리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LG U+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사 직원은 맞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고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다시 한번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회사는 머크의 라게브리오인데요. 팍스로비드에 이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두 번째 경구용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 사용은 팍스로비드의 물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고요. 팍스로비드 남은 물량이 지금 국내에서 7만 6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라게브리오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대안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월에 좀 기업들과 관련해서 불안한 뉴스가 많이 들리시죠? 네, 상폐 계절인데 이번에 뉴로스 보셔야겠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국거래소 측에서 공시 내놨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도 변경한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뉴로스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상폐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네, 15일 이내에 보름 안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